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시간 동안 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30분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30분은 미리 준비한 우리 토론, 또 나머지 30분은 그냥 자유롭게 프로 토론 이렇게 소개받은 저는 우경민입니다. 저를 그냥 이름 부르지 마시고 그냥 팬맨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닉자도 붙이지 마시고 같이 우리 동명대 사람으로서 팬맨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영광을 받겠습니다. 제가 뭐 쉽지 않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가서 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초반에 저를 소개를 할 때 좀 사기를 좀 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나름대로 실생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강의 시간을 보니까 이 얘기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핵심적인 주제는 옥류경제와 협력적 소비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그 메시지는 협업입니다. 협업. 우리 문화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상당히 입시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중에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1년 전에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이라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 약점도 다 풀리시니까 그죠?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여러 가지 디지털 변화를 봤지만은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변화를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은 리얼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들어왔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역시 퍼스널 컴퓨터가 1970년 세상에 등장한 게 다양하게 대체를 거쳐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압축하지 않으면 PC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갖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자체가 저는 83년도에 입학했습니다. 83학번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의 전산소에 있는 컴퓨터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다녔고 조금 지나니까 가족 집에 이제 애플2가 애플로 다녔습니다. 저도 애플2를 보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맨꼬리 붙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한번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던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개인화, 퍼스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문명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 지구촌에 번지는 몇 가지 문명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그죠? PC, 그죠? 또 좀 지나고, 또 오랜 문명에 걸쳤지만은, 아프리카까지도 보급되어 있는 또 우리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자전거. 자, 자전거, 휴대폰, 그 다음에 PC. 이런 컨셉이 주는 인간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니 것이라는 거죠. 네 자신의 것이다. 네가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PC는 사실은 이름만 퍼스널이지 개인 장비가 아니었어요. 자, 10년 전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쯤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300만원짜리 PC하는 사람을 같이 썼죠. 엄마 아빠도 쓰고 그죠? 근데 오빠도 쓰고 그죠? 집에 PC가 있지만 사실은 패밀리에 같이 쓰는 거죠. 회사도 회사 떠나면 자기 게 아니죠.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셀폰도 보면은 상당히 그 보이스는 상당히 저 자유롭게 내 개인화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인터넷 하려면 요금 걱정이 되죠. 폭담하니까 싶어서 풀 컴퓨팅이나 풀 네트워킹은 안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필요할 때만 접속하고 근데 이 스티브 잡스 덕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갑자기 대중화 됐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은 뿌리가 깊습니다. 저는 IT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컴백스나 CS, 엔진더스 그런 제품들 가격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파운 계열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폰 컷에 꼬리된 컷이었지만 이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대중화되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정말로 이제 내 개인화된 미디어가 됩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파워가 90년대 중반, 초중반 이후에 그 컴퓨터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기능이나 CPU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래서 항상 그죠? Always connected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또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죠. 노트북 랩탑만 하더라도 들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 신체와 입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그전에는 쉬고 말만 퍼스널이었고 진짜 퍼스널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가지고 웬만하면 다 붙였습니다. 빠르게 타이핑 치는 게 되겠구나. 그죠? 어디든지 연결되죠. 다 되죠.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리얼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진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바로 플랫폼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일상사의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활용하는 플랫폼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리얼 퍼스널 미디어 시대에 메가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한 5개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최근 제가 사진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죠. 굉장히 흥미롭죠? 네. 딱 맞는 사진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가능한 것은 저는 USB를 쓰지 않거든요. 구글 웹 오피스를 쓰면서 온라인에 액세스해서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제 강의자는 항상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로컬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신체 인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됩니다. 집에 났을 때 지갑 넣고 오면은 그냥 갈 건데, 휴대폰 놓고는 반드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고 일어나서 내부적 뭐부터 맞습니까? 저도 밤에 일어나서, 목마를 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휴대폰 맞이고 페이스북부터 봅니다. 제 글에 누가 다 댓글 달았나, 좋아요 누가 눌러주나, 좋아요 안 누르면 슬프죠? 그죠? 이게 진짜 신체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게 물어보면은 기계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친구다, 뭐다, 다른 다 의인화의 핸드폰들이 쓰는 거죠. 맞습니까?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셀폰도 신체 인부처럼 되어 있죠. 이게 없으면 내가 고립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셜미디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소셜미디어 그랬는데 소셜미디어는 리얼 퍼스널미디어의 동준의 앞뒷면입니다. 그죠? 자, 그 이전에 수많은 소셜미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도 있었고 아주 오랜 우리 저 원장님 제외는 모르겠지만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초기에 있었고 상당히 카리스마틱이 된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많았습니다. 싸이월드도 그렇죠.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제약적이 있었습니다. 다 PC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떴는데 그 이면에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뭡니까? 개인 거 아닙니까? 소셜미디어라는 뭐냐면 사회라는 건 개인에서 사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리얼 퍼스널 미디어에 구현되니까 소셜미디어가 더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압축하면은 퍼스널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동방성대한다. 이 추세가 정확하게 이런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초등학생들도 집에서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4G LTE 사달라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또 갤럭시 노트 사달라고 그래요. 초등학생도 시시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해서 제일 먼저 초등학생이 뭘 하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하면 카카오톡 친구들
바로 소셜로 다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동시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은 바로 스마트폰 누적 대수와 같이 성장합니다. 자, 또 여기도 그걸 관찰이 되네요. 실시간 사이에 있죠. 실시간 사이에. 회의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는 다 딴 세계가 접촉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볼 겁니다. 네? 얼굴만 놔줘고 있지만 딴 세계가 접촉되어 있는 거죠. 우리 우장님도 잠깐 제가 티타임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상당히 실시간 사회입니다. 자, 이게 실시간 사회가 뭐냐면 리얼타임 커플링. 실시간으로 동거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많은 사례를 경험도 하게 되고 들은 얘기지만 학기 초에 개강을 딱 되고 나면 학생들이 이걸로 교수 평가 다 하고 강의 평가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수강 조정 시간에 뜬금없이 몰리듯 빠져나가고 동기가 되는 거죠. 좋다 더 몰리고 나쁘다 그 빠져나가고 심지어 음악회까지도 이런 트위터로 동조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 음악회 괜찮다. 이거 개판이야 이거 인조. 그죠?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동조가 하는 거예요. 실시간상. 그런 게 정치 현상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진도 제가 4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이혜선 씨가 지금 총선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죠. 자,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더 쪼개지고 더 흩어진다. 이건 뭐 제 얘기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또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뭐 아마존에서 같은 정파, 예를 들면 뭐 리퍼블리칸이나 데모크라틱 이런 사람들 책 목록을 보면은 전혀 다른 책 목록을 읽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인물에 보면은. 그리고 다른 정파의 그런 남이 전해준 얘기만 듣지 실제로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스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프로야구에서 등장했던 작년에 평파방송, 유료라 그러는데, 그걸 누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프랜차이즈 야구 방송 들으면은 일방적인 응원 방송이에요. 균형 없어요. 자기 선수가 잘하면은 실수해도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상대방 잘못하면은 욕하고 그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더 쪼개지고 더 흩어지는 이런 그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리얼 플러스 리얼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트렌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남이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19파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서 더 막강한 19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책 중에서 가장, 쇼크를 받은 게, 몇 년 전에, Use Creative Content라는 서비스를 썼습니다. 유튜브 같은. 저도 벤처를 했었습니다. m.com이라고 동영상 UCC를 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use가 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비전에 또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유튜브를 사용해서 보니까 정작 돈 번 놈은 딱 두 놈이더라고요. 채널리하고 무슨 챈하고 있죠. 두 사람은 구글에 독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는 그 당시에 예전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네 컨텐츠 네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 공유할 수 있어 비전을 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딱 두 놈만 돈 벌고 나머지는 다 뭐 밸류를 또 공유하기도 했겠지만 이게 뭐냐면 실시간 리얼 플러스 미디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슈퍼파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또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죠. 갑자기 1년 사이에 슈퍼스타가 떴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슈퍼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슈퍼파가 가능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 금색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기업을 다 금색 엔진에 아웃소싱하고 있죠. 편만 나면 금색 엔진 가죠. 자, 네이버에서 키워드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이에요, 다음.
귀찮다 그래도 다음 가는데 네이버에서 다음 치가지고 방법이 있어서 다음 가는 거야. 금세댄지에 노예가 되는 거 위에 주소창 치는 게 귀찮은 거죠. 자, 네트워크에 노예가 되죠. 그러면 아까 신체인 후 스마트폰 없으면 금단은 상체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또 뭐 카카오톡이나 뭐 트위터나 그게 못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떨어져 있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슈퍼파워를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존하다 보니까 이 슈퍼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온 것처럼 더 강한 네트워크에 사람 더 많이 오는 거죠. 그죠? 작은 네트워크는 이제 별로 점점 더 힘이 약해지고 이게 이제 파워로죠. 파워로 이게 상당히 현실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거죠. 자, 앞에 무진장 많은 그 트래픽이라는 것은 몇 개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저 뒷공에는 나머지 기타 등등이 다 있죠. 뭐 여러분 블로그도 사람들로 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만들어 안 찾아가면 정말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블로그 사람 찾아가면 막 트래픽하고 온갖 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슈퍼파워는 점점 더 심시해지고 약한 곳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진짜 그런 미디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패러덕스 이론으로 보자는 겁니다. 점점 더 나쁜 것도 있다. 제가 디지털 쪽에 적용하면 딱 두 번을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찬론자와 극단적인 부정론자. 특히 이제 조금 더 나이든 세대에는 더 극단적인 부정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 다 보자. 어떤 현상이든지 부의 현상이 있으면은 그죠? 또 정의 현상도 있고 어떤 현상이 심해지면 또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역사적으로 저는 그걸 믿는 편입니다. 믿고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아침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냐면 틈만 나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페이스북만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짝퉁 쉬고 나는 페이스북만 하고 있어요. 제가 올리고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오나오나 보고 메시지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저의 이제 뇌를 fMRI 같은 스캐닝 하면은 실험지 G하고 비슷하대요. 단순 반응과 단순 작업 반복. 그죠? 그러면서 깊이 읽기를 못한다는 거죠. 책 한 번 가지고 진탕하게 깊이 읽기를 못한다는 거죠. 빨리 스캐닝 하는 거죠. 맞나, 안 맞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빨리 판다는 거. 아니면 빨리 판단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만든 사람들끼리만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같은 책 공략이다 하고, 시민을 공략이다 하고. 그런 동안에 파워 허브를 장악한 급소수, 그 파워 허브를 만든 급소수는 점점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 인간도움을 상실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조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긍정적인 면은 뭐냐? 저는 또 이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이 You are smart than me. 그죠?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이게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안 봤고 그 전에 리눅스에서 안 봤고 또 여러 가지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저도 가끔 그냥 노트북 들고 나와서 커피숍 가서 제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도구와 네트워크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제가 구글 독서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에 필요한 전화 속도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일들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룹과 또 로컬 차원 들어서 글로벌 차원도 협력과 일이 가능하죠. 같은 장소에 만나고 같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앞에 부정적인 연결이 만들어내는 좀 위협적 요소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뭐, 새로운 그 생산신 들었을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져요. 다 로봇 들어가고 기계 할부되고.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노령화되면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고, 노동이 굉장히 노쇠화되고 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재앙들, 우리가 누리던 혜택들이 갑자기 재앙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21세기 초지만은 세계말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말이라 하면은 서구사회에서 한참 제국주의 땅 개척하고 식민지 만들고 막 그러다 더 이상 이제 탐험할 때 다 탐험하고, 개척을 나눠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 나눠가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 책임 말해 드렸는데, 지금 이 21세기 초에, 인류가 겪고 있는 막 현상이 세계발 현상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현상들,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졌던 것들이 실제로 위협과 또 해보니까 별거 없는 이런 현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잘 써먹는 건데, 카시트 간단하게, 이거, 네 번째 거 누가 꼭 하지 말라고 보자고. 이렇게, 저희 팬들이 많다고, 이거 하면, 저, 엔티들이 마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어만 주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파워, 극소수 슈퍼파워의 부과, 명예와 권력이 집중된 인상도, 제가 다음 제 논리를 전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페이스북 창업자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죠.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IPO 아무리 뛰어난 그 혁신으로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그 정도 가치가 없고 많은 폐해를 낳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기업과 전혀 없었어요. 그죠? 또 페이스북이 빨아들이는 정보량, 정상적인 통제 가능한 정보 수준을 넘었었어요. 저의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있는지, 하루에 밤에 10시간 일어나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것도 기록이 다 남기죠. 삭제도 하지 않죠. 제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 데이터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동행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힘들죠. 삼성전자만 떼도 모르죠. 애플하고 구글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갤럭시 포트를 애용하면 애용할수록 사실은 나머지 중간 기업들 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도 몇몇 그 세계 정상 리그들만 굉장히 잘 보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들은 뭐 시간급이 2억 정도 되는데 정말 또 나머지 축구 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면서 아주 극소수의 엄청난 부의 축적된 현상들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제 나라도 관찰해보니까 재미없고 세계발전적인 현상인데 또 재미있는 현상들도 관찰이 됐습니다. 참 재미난 케이스입니다. 어떤 저 미국의 작은 그 이 도넛 가게가 던킨 도넛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최근 그 프랜차이즈 들어옵니다. 이 경찰관들이 애용하는 도넛 가게인데 경찰관들이 나선 거예요. 야 우리가 투자하자. 그래서 경찰관들이 17만 돈 모아서 이 가게를 만들어서 살려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해외 여행 하시다면 에어비앤비라는 경우가 있어요.
민박 공유 사이트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는 분 계세요? 꼭 이용해 보세요. 특히 도시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그 매력이 많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시설에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좀 많고. 이게 바로 집 공유, 방 공유. 이게 또 하나의 희망의 요소는 뭐냐면, 서울의 삼성동의 장수마을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이제 낙후된 곳인데, 동네 기업이 생겼어요. 동네 목소리 기업이 생겨서, 이런 쓰러져 있는 집을 만들어서 카페로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휴식도. 아주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테크샵이라는 미국에서 급속도로 던지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인데, 킹코스 같은 아이디어인데,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빌려주잖아요. 이쪽은 뭐냐면 윌링이나 3D 캐드나 제조 기술을 갖다가 한 창고에 넣어놓고 교육 프로그램과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1인 제조업이 되도 1인 제조업이 하는 세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이걸 번창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이름 짐 뉴턴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심이고 이제 도시에 있는 다양한 빈 공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린 이슈죠.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예집이라는 저자인 최동석이라는 분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 집에 한번 놀러 자기 초청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홍제동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새 집처럼 붙어가 있어요. 조그마한 옛날 단독주택인데 아버지가 남겨준 집을 이렇게 뒷마당과 앞마당에다가 나무를 심고 화초를 기르고 개를 키우고 살고 있어요. 아주 도시 속에서 자기만의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이름도 학소도 성도자를 붙여서 지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본 희망의 메시지들, 희망의 메시지들에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흙, 가족, 소로 움직임, 그 다음에 동네,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식물, 또 문화, 또 시각,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또 안전에 대해서 않습니까? 급식업에서도 안전, 이런 것들을 압축해 보면 핵심은 내 삶을 내가 등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 삶을 내가 등재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직장을 초반할 때,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직장 그만두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러 가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던지고 배낭여행한 친구부터 뭐 창업한 친구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꿈이 들어서부터 로망은 상당히 본질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끌려가는 게 쉽잖아요. 수분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작목은 제가 해석하기로 자기 삶의 품질권을 갖고 싶다는 로망의 메타포, 하나의 상징 같습니다. 그걸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고 중간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간계층은 항상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중산층이나 뭐 자영농, 자작농 뭐 이런 끝나지 못하고 항상 지체온 지배계층에 의해서 피지배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실제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삶의 동맥권의 의미나 실체가 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땅, 자본, 금, 그죠? 뭐 이런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내 땅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소장농이 안 되어야만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 가족들과 내 노동력으로 수확해서 먹고, 그죠? 세금도 내고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데, 이 자장농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죠? 거대 자본과 또 새로운 제국주의에서 침해받으면서 땅을 뺏기고 소장농이 되고, 그죠? 또 도시를 가서 근로자가 되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자, 디지털 시대에 삶의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복지와 안전, 내 삶에서 내 가족도 포함되는 거죠. 이 복지와 안전에 필요한 시간 자본을 내 스스로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참 안 돼요. 내가, 제가 재벌 아들이나 부연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리얼 퍼스널 미디어 시대에 내 삶의 동력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 확보하고 싶은 욕구에 관련된 것들이 뭐냐? 제가 찾은 희망의 키워드는 키워드입니다. You are smart 대비도 바로 협업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은 참 말은 좋고, 다 그러죠. 협업하자 그러고, 협력하자 그러죠.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별로, 제가 딱 관찰해 보면은, 세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은 리더하고,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흠쩍, 세 번째 사람은 옵니다. 네 사람이 협업하잖아요. 나머지 네 번째 무조건 옵니다. 다섯 사람이 협업하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놀고,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볼핑볼만 합니다. 조작지 못때 가고 있다. 방해 제대로 안 오고 있다. 여섯 명 되면 개판이 됩니다. 협업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세 명을 팀 단위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협업의 단위가 세 명이다. 세 명으로 협업 안 된다.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바로 리얼 퍼스널 미디어, 이런 디지털 환경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IT 디지털이 바로 협업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대하는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동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직장 지출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싶고, 자기 자아도 실현하고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게 보자면, 저는 바로 협업 마인드, 협업 리더십을 키우셔. 협업 리더십 이런 겁니다.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금 뭐 조별 활동도 딱 이 얘기죠. 공동 가치를 찾아내고, 성과를 나누고, 보편 타당한 규칙을 세우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영웅에 어정하지 않은 리더십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쪼개고, 나눠주고, 합치고, 동부통전을 배우고. 이게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이나 수평적 협업 해보실 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와 리더십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주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해보니까 너무나 경쟁, 어릴 때 개인 성과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협업 리더십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발휘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0m짜리 담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담장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담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벽돌 하나 단위입니다. 그죠? 모듈이죠, 모듈. 모듈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모듈을 사람들이 만들도록 일을 쪼개주는 거죠. 모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갖다가 공유하는 거죠. 지식을 명료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떠냐면은 합쳐야 됩니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따라 조금 부족한 사람 울퉁불퉁합니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비틀비틀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특징을 또 튜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완성하는 이 전 과정이 바로 협업을 가장 설명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쟁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이상 경쟁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더 좋은 일자리가 여러분을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슈퍼게임으로서 열심히 딴 데 의존하고 영웅을 만들고 할수록 새로운 신고파이 여러분이 종속되고 지배를 받는 부분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자장농에 대한 꿈과 기획 주체, 시간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협업 마인드, 협업 리더십을 필요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장농 열망에 대한 위협이 뭐냐. 인류 역사적으로 공동된 위협과 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있죠. 그죠? 스스로 잘 나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7년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또 반대의 극단적으로 뭐냐면 나약해지는 거죠. 메시지를 원하고 영웅을 원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대변인도 원하고. 그죠? 근데 제가 저는 정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메시아가 영웅이 이 자작품의 꿈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다시 축포 지배자가 된 거죠. 척신들과 공신들이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파워로가 지배하는 파워허브의 네트워크,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이 수평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네트워크를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됐는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나누진 않았는데요. 그냥 그 어떤 흐름대로 그 질문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눈에 띄는 게, 누가 제 블로그를 열심히 보시고, 교육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핵심 주제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쓴 글이라든지 이런 그 반응들을 보자면,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지금 딸이 고2인데 딸과의 관계, 그래서 또 두 번째 체험은 제가 조선 비지에서 경제 아카데미라는 걸 개설하고 좀 4기 정도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스트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런데 첫 번째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83학번으로서 80년대 좀 얼음뚝딱 교육을 받고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1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시절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과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별다른 큰 경쟁 없이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를 갖고 이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저 역시 이제 그 선행 학습 뭐 이런 이제 그 우리 사회 교육 프레임워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세 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방금 가 보면은 서로 세 명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아내가 우리 뭐 딸한테 숙제했냐, 학원 갔다 오냐, 잘 갔다 오냐 이런 얘기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힘시켜도 세 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생각을 된다니까 참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완전 사라졌구나. 집에서 가정내의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있는 거야. 했냐 안 했냐만 물어봐요. 집에서 나눈 대화에 그걸 녹음해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하면은 아마 95%가 그런 단어만 나와요. 했냐 안 했냐 이거 나오고 실제 뭐 그 큰 텍스트를 가지고 실체를 내용하는 대화 하는 거 있어요. 음악을 듣고 음악 좋냐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공통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뭘 공부하길래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꼬맹이 책을 가지고 제가 다 풀어봤습니다.
뭘 공부한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냐. 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많은 내용 것 같아. 책을 몇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사회가 교육산업이라는 거대한 이 전체적인 그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선행학습부터, 물론 대학교까지, 자격증시험까지, 거의 맨 밑단에는 고용하는 사람까지. 이 거대한 선행학습 중심으로 하는 교육 그 에코시스템에서 저 혼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답답해서 동네 우리 저 꼬맹이하고 친구들 모아서 제가 주말에 논술 아카데미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좀 공부를 좀 해주자.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식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죠.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했는데 여섯 명 중에서 제 딸만 끝까지 반항을 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훌륭한 수혜자가 됐습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 끝까지 도전하면서 수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좀 실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위클리비즈라는 그 프리미엄 경제 콘텐츠가 있는 신문사를 가지고 경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 관찰해 보니까 역시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하는 걸 시키니까 시험 답안풀도 지문풀도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덤비를 쓰면서 빨리 읽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 문제 푸는 거 아니지 않냐. 차분하게 한 분단 한 분단 칙칙칙 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빨리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꺼번에 스캐닝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 같이 제가 10주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대체 지식의 주인이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학습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고용공무원 사회 속에서 이제 경쟁해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만 했죠. 절대적인 지식이 각자의 수준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반성 끝에 제가, 저는 이제 현재 이혼이기 때문에, 고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 이력서에, 너 어디 놓냐, 어디 놓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너 뭐 했냐? 이 관심사가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했냐? 어떤 커뮤니티 활동했냐? 뭘 책을 읽었냐? 무슨 회복 프로젝트 해봤냐? 그러니까 이력서 포맷을 바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 이제 전체 에코시스템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니겠냐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보면 제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확신을 가진 게 세계 경제위기가 28년 되고 나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가 라고람 라잔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게 폴트라이라는 책인데 다른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보내냐면은, 역시 정통적인 경제학적 방법으로 구성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면서도 폴트라이라는 이름으로 지청선이라는 분석인데, 분야는 교육의 불평등이 바로 세계 경제 위기의 위기다. 다른 사회와 지금 다른 접근이 들어갔는데, 그게 많은 사람의 공감이 있겠어요. 미국에서도 공감이 안 가고, 경제학이나 정리하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점점점 미국에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도 인프라들은 여전히 교육을 못 받고, 더 좋은 교육받으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단지 이것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 금융적으로 가장 뭐 부유한 독일의 자본이 금리화돼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중산층들의 그 버블을 일으키려는 자금으로서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한 결론이 경제 위기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교육 불평등, 한 사회에 대해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역시 이게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
자본주 자체의 문제라고, 자본주 사회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 콘텐츠 공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 역시도 이런 그 교육, 콘텐츠 교육 공유 운동,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또, 뭐, 제 경력이나 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민감한 누가 질문 하실 때 MC 밥이 되었던 게 제가 누가 물어보셨어요? 팀 내에서 질문을 다 만들어서. MC 밥이 되었다 하시면 미디어의 공정성과 미디어의 뭡니까? 그런 관점인가요? 굉장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뭐 그렇게 저희가 크게 뭐 목적성이 심하게 해서 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제가 이제 브리핑을 받으니까 세계 큰 파트 중에 하나 미디어 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가장 그 일어나지 않는 미개척 분야가 미디어 분야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분야 여러분들이 아마 도전하고, 아까 제가 슈퍼파워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 슈퍼파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낙후된 영역이 저는 아까 교육, 미디어, 그러면 디지털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분야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전자랜드도 그렇고 커머스도 그렇고 물론 더 진화해야 되겠지만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이슈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모델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좋은 콘텐츠 공짜로 뿌려서 수많은 그 콘텐츠 이용하는 사람을 확보해서 그 확보한 숫자를 광고 속에 팔아먹는 모델이죠. 그죠? 자, 방송도 마찬가지죠. 좋은 콘텐츠만 시청률 먹거리죠. 그 시청률 가지고 광고한테 내고 가죠. 팔아먹죠. 신문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독자가 생기면은, 그걸로 광고하죠. 왜냐하면 항상 독자들이나 시장에 제공하는 미디어 산업에서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거죠. 원가보다, 원가만큼이나 꼭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원가보다 낮게 하는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 150년 정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저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성장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올드 미디어들은 케이블 방송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 미디어들은 다 정체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하라고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 대책점이 누가 있느냐? 뭐, 사용자에 떠나서 광고주들에게 내고할 수 있는 파워가 누가 세졌느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도 세집니다. 네이버. 그죠? 네이버, 우리나라 검색 엔진 점유율이, 사용 점유율이 76% 이상이거든요. 자, 매일 100명 들어오면 76명이 네이버를 한 번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수많은 서비스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천만 명을 모아서 네이버를 하니까 네이버에서 돈 잘 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이 이런 전통 비즈니스 모델을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갈팡질팡을 하고 헤맸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가장 똑똑하다는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스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역시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 막 시도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유료화 모델입니다. 웹사이트 유료화 모델. 파이낸스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두 기사까지만 보고 있으면 공짜 볼 수 있고 두 개 이상 보려면은 자꾸 이제 유료화 모델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이제 유료화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또 뉴스는 누가 돈 내고 보이느냐. 대체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디어 산업에 상당히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뜨지는 섹션이 이렇게 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킨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애호하는 책입니다. 아이패드로 책으로 보면 문해가 빠져요. 이거는 이 잉크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해가 안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책 한 번 사려고 하면은 외신에서 책 보고 보면은 출장간 사람들 부탁했거든요. 저는 바로 그냥 웹사이트 누르면 원클릭으로 책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 아마존이 굉장히 그, 되어 있는데, 아마존이 처음에 출발한 커머스에서 출발했거든요. 온라인 그, 저, 상거래 책 출발, 책 그, 유통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뒤숨기고 보냈어요. 웹 서비스라는 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런 디바이스 만들고. 그래서 그, 아마존이 킨들이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디어 기업이 바로 아마존처럼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은 미디어 기업이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훌륭한 공부를 배우셔가지고, 미디어 기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앞으로 한 100년 이상 지속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또 하나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벤처 문화나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벤처 기업에 다른 사람이 교과서 좀 얘기를 합니다. 벤처 기업의 핵심은 인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자본,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2005년도에 기사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 미디어 기업이 너무 테크놀로지나 핵심에 대해서 남 핵심만 써주고, 남 잘하는 거 내부 기사 많이 썼습니다. 써주고,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는데, 뭐하시고 제가 선도로 제가 벤처 하겠다고 말했어요. 3년 동안 하면서. 제일 큰 장벽이 인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벤처 기업은 그러냐면 그냥 중소기업을 생각하죠. 중소기업을 취직한다 생각합니다. 꿈을 갖고 빚을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수많은 인재들이 다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네이버로 이제 리턴백 하는 시점이었어. 야, 벤처 해보니 이제 안 되더라. 좀 안정적인 좋은 데로 가자. 그러면서 또 이미 성공한 벤처들이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나 규모가 대국도 아니고 소국도 아니고 중소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이런 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영원히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또다시 녹이기가 쉽지도 않고, 역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한 대책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K-POP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어서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저희가 기술에 기반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비할 만한 서비스나 어떤 그런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 이런 벤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장가 가기 전에 벤처 꼭 하세요. 집 가기 전에 벤처 꼭 하세요. 저는 제가 43세 시작했거든요. 조금 더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자기를 전체를 던질 수 있을 때 배치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처음 얼마시다가
저는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그, 제가 3년 동안 회사하고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콘텐츠가 필요했어요. 아이디어나, 제가 본 그, 저 나라들은 글로벌 트렌드로 보라고 했어요. 저 혼자 로컬하고 치고 보내는 게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로 보냈는데, 제가 이미 주목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UCC 사이트를 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페이스북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그 위력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구글의 위력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보다는 위키피디아를 주목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 이게 위키가, 제가 앞에 관심사 있는 해본 마인드가 도움이 됩니다. 아, 위키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제가 벤처 수준에서는, 컨텐츠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조선일보 제가 손두고 다시 들려주십사 하고 이제 끝나서 첫 번째 뭘 작업했냐면, 조선일보 안에서 경쟁이나 컨텐츠가 뭔지를 분석했어요. 90년대 시작하고. 딱, 저는 두 가지가, 그게 이제 문화대학원 관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위클리 비즈 컨텐츠하고 월간 산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깁니다. 다른 신문기사는 다 온고지가 7, 8년 정도밖에 안 돼도 짧아요. 이건 굉장히 3, 40장 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가 대체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라브람 라산 같은 사람 인터뷰 기사가 땅 뿌는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좀, 어려운 사람도 인터뷰 있기 때문에. 올가 사람은 뭐냐면은 시장이 작아도 다른 경쟁 매체가 많아가지고 시장이 작으니까 진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올가 사람이 40년 동안 독특하게 컨텐츠 전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디지털을 어떻게 밸류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영업 비밀 다 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술 하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이 대부분 뭐냐면, DBMS를 써요, DBMS. 컨텐츠를. DB 테이블 써가지고, 이제, 뭐, 분류, 지면, 기고자, 날짜, 이래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전산한 건 아니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전산을 공부했어요. 이게 원리가 뭐냐, 작곡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TBS는 혹시 중앙 빅브로더가 필요해요. 서치 엔진이 필요하든지, 그죠? 아니면 메타 정보가 풍부해야만이 찾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뭐냐면은, 3호과 3호는 자기들이 정보가 없어요. 얘를 이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메타 정보, 그죠? 서치 엔진이든, 그죠? 그 뭐냐면은 각 개별 정보를 창고에 쌓아놨는데 시점이 지나면 개별 컨텐츠를 막 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붙어야 되는데 컨텐츠 변수가 생기는데 붙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짱구를 굴리는 게 뭐냐면 자꾸 메타 정보 만들려고 검색 엔진 만들려고 하고 또 뉴스 ML이라는 또 휴익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또 뭐 시네틱이를 늘어내 들어와서 또 그런 또 이어주는 걸 하려고 하고 다 신겼어요. 돈 써봐야 다 신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즘 그 빅데이터 이슈하고 비슷한데 TBMS 파하고 파일 시스템 하둡이나 뭐 카산드라 이쪽 진영하고 전혀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TBMS보다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고유의 링크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이퍼링크가 그게 그 위키피디아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링크를 해가지고 퍼머넌트 링크를 만들어서 정보를 이어주면서 거기서 이어주는 역할은 사람이 있죠. 기계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붙어서 검증해주고,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컨텐츠를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새로 다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앉혔습니다. 항상 재사용이 가능하고, 퍼머넌트 링크로서 연결되고, 무슨 메타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뉴스 콘텐츠를 그렇게 쌓아보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생긴다면은 저 연구인데 패키징 이슈가 있어요. 패키징 굉장히 재밌는 이슈인데 미디어
네이버에서 보는 기사는 납계 기사잖아요. 그죠? 신문에서 보는 기사는 뭡니까? 팩트 기사죠. 여기서 질문이 좀 뭐냐면, 신문에 보면은 패키지 있을 때 굉장히 밸류가 있었는데, 낱개를 빼고 되니까, 신문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줄어들어버리고, 낱개를 유통하는 금세계님도 꼬다리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생각나냐면은, 언론 미디어가 낱개 장사로는 포탈이나 금세계 못 당한다. 역시 비슷한 경우에 패키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위키피디아의 위키 방식으로 쌓은 컨텐츠를 패키징하는 솔루션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큰 빚을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서 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다운받은 다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마켓도 있고. 조선비즈 한 분씩 검색하고 다운받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경험하시던 디지털 미디어의 목록형 있잖아요. 리스트형하고 다르죠. 신문 레이아웃 갖고 있죠. 이렇게 패키징한 겁니다. 이거 하나 개별 컨텐츠 누르면은 이게 낱개 기사가 스트리밍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딴 거 보는 순간에 이건 다시 이제 로컬이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과거 데이터는 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패키징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컨텐츠들이 있으면 패키징은 논리적으로 무한계수 패키징하고 있습니다. 버추얼하게 패키징합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인터페이스는 껍데기 마켓 게이트웨이고 실제 개별 컨텐츠들은 수백만 개 있거든요. 요런 지면만 껍데기만 버추얼하게 레이아웃 됩니다. 하나하나 다 개별 기사 HTML 파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기술도 넘어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없어요. 디테일 넘어가면 재미없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깊은 기술이 아니라 미디어가 필요한 컨셉들이 뭔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기회 공유를 드리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기사를 접하냐면 제가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링크 보내기를 만들어서 제 담벼락에 올리거나 그룹에 올리거나 페이지에 올립니다. 사람에게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저하고 둘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소셜을 사람과 생각하지 말고 무생명의 컨텐츠에게 소셜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 기사를 위클리비즈에 넣습니다. 제가 위클리비전을 저는 아주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 독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읽다가 그 전에 다른 또 이걸 또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경험과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이 기사 읽어보니까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서 얘하고 얘하고 링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한 거를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줘요. 만든 실제 예가 있는데 뭐 이것도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가 쓴 기사를 갖다 링크를 걸어주면 전부 다 읽어줍니다. 이 기사가 쓴 기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개가 되어서 그 무슨 사물과 사물 컨텐츠에다가 소셜 링크를 걸어주는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은영님도 마찬가지로 기사 읽을 때 자기 경험의 사인을 가지고 이 기사하고 그 기사하고 연결되기도 한다고 그 링크를 보여줍니다. 이걸 내 친구 던져준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또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이 읽은 사람, 크레딧이 높은 사람이 링크를 걸어주면 확률이 높잖아요. 인마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럼 앞에, 그,
보여주는 것이 앞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막 좋은 기사로 마시는데 나중에는 팍스코치는 나쁜 기사로 마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좋은 기사 믿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가 바뀔 때 또 알고리즘을 받아서 링크의 배열 순서로 알고리즘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컨텐츠 이 아카이빙이 DBMS를 갖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세 개를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컨텐츠가 전부 다 버추얼 아카이빙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게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웹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십니다. 지금 예시기 쉽지 않던데 웹미디어하고 올드미디어 차이가 뭐냐면은 웹미디어는 현재만 저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현재 레이아웃된 것만 저장이 있어요. 지나면 사라지죠. 억지로 아카이빙 하잖아요. 그죠? 그럼 웹미디어는 구성하냐면은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프레임만 구성해요. 그 규칙대로 뿌려주죠. 톱이나 색깔이나 그 카테고리 속도에 뿌려주죠. 항상 현재만 남았잖아요. 그죠? 올드미디어는 뭐냐면은 한번 찍어내면은 보관되죠. 한번 더 찍으면 판소가 밖에 또 보관되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에 있어서 올드미디어에 보관되는 컨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조선비즈 뉴스장 선전장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얘기하다 보니 뭐 답변이 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짐 모리스, 아, 윌리엄 모리스가 사랑했던 게 바로 기독 사회주의고, 공동체, 이런 가치관이라는 반향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유경제 협력교수 우리가 미국에서는 또 미국식으로, 스타트업하고 배치했다고 하면서, 집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수많은 모델들이 상당히 또 제2의 페이스북이나 앱을로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 그, 트랜잭션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책이 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읽어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한 성공과, 그다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 벤처 쪽에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교육 운동이나 그린 운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말 그 동네 운동 이런 식으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송한데 그 업계세라든가 그런 기구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른 면에서. 저는 공유경제 쪽에서도 스펙트럼 다양한데 조금 더 근원주의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당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단위의 상당히 독립적 사람들의 커뮤니티, 마을 공동체, 다 독립적 주체자들이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사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원전을 선택했는데, 이런 게 급속도로 되고 있어요. 도시동도 마찬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큰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시스템으로 우리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 수산 전수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그 경제 애니멀을 해서 이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변화하겠다. 너무 쉬울 것 같았어. 그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 문제나 현상들을 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협업 같은 거 말씀을 하시면서 위키피디아 이런 네. 그것과는 또 그런 어떤 되게 작은 규모의 그런 공유를 산 기관과 또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런 협업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상당히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제가 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을 단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그 작은 단위 안에서 마을 해결할 수 없는 걸 갖다 국가나 또 권력 시스템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뭐냐면 작은 마을 단위들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 연결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디지털 플랫폼이시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그런 화법이나 이런가 저는 약간 기대하는 것만하기에 그런 것만 생각해서 조금 더 그런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례.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 독스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글 접속할 수 있으니까 영어 교과서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끝날 때마다 쓰는 거예요. 한 장씩 다 잘라가지고 모듈화 시켜놓고 그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간과 바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달라진다는 클래식 메시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한두 사람할 때는 1년에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안 되지만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붙을 때는 수많은 그 공동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 마을이나 이런 보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공동체의 분야는 핵심적인 요인이 저는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원 좋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학원 좋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교육 기관이 그 마을 공동체에서 기부받지 않으면 젊은 친구부나 나이 많으신 분들도 사업을 해요. 저는 제가 설구상이 뭐냐면
굉장히 고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를 가지고 그 많은 공동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직업도 넣고 지식도 넣고 그게 글로벌을 하는 게 강하다. 수학이나 뭐 다른 가지 공통 교육들 있잖아요. 녹화는 교육 그대로 있지만 이미 수학 칸 아카데미는 이미 제가 보니까 수학은 하나하나 모듈 가지고 강의했는데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이 모아요. 영어가 되니까요. 그럼 제가 중사를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과 작은 단위가 글로벌하게 다 하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저 석사과정 김진태라고 합니다. 제가 또 질문하고 싶었던 걸 앞에서 먼저 해주셨고요. 저는 다른 건 하나 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저 보여주시면 그때 데이터 아카이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 미디어 매체들이 저장되는 것과 반대로 이제 요즘 매체들은 디지털 매체들은 이제 현재만을 이제 유통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사이클럽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몇 년 이상이 지나면 이제 동영상이랑 사진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 기간 내에 것만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런 디지털 인포메이션도 저장이 되고 이제 그런 쌓이게 되는 거는 어떤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 점점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의 질이나 그런 양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도 이제 공짜가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넘쳐나는 데이터 양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그 과거의 것들에 대한 그 충분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뭐 구글 주식을 갖고 그냥 구글 수박을 안 합니다. 이 양해를 제가 드리고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컨셉을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부합될지 안 될지도 조금 대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조직이 생산하는 디지털로 생산하는 모든 게 옛날에 제가 신용률은 캐피탈이라고 주장했어요. 디지털 캐피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책이 제가 안 팔렸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에셋이다. 제 나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퍼스널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나 교수님도 수많은 컨텐츠를 디지털 생산하고 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또 다큐멘트도 만들고 팩셋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생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가 전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미디어 에셋은 제대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할 때 항상 액세스 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또 필요할 때 누군가 빨리 전달해줘야 되죠. 뭐 스튜디오 제품하거나 다른 제품을 빨리 제출해줘야 되죠. 또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도 가구에 내가 직관적인 키워드 몇 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USB 있죠? 또 앤드로이드 구현하죠? 스마트폰도 있죠? 옛날 사람은 CD로 꽂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분 개인 컨텐츠 이 블로그 쓰다가, 사이월드 쓰다가, 페이스북 쓰다가, 페이스북 쓰다가, 온 동네 글 찌끔찌끔 흘려놨죠? 그죠? 관리가 안 되죠? 재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몇 개 안 돼요. 현재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USB 몇 개, 내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그죠? 그 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화는 아직도 시간당 임금이 낮아요. 여러분 시간당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찾는 데 시간 써도 돼. 시간 늘어나니까, 그죠? 공짜, 뭐, 웹하드 가서 예방 깡보도 가고 얼마나 시간 되죠? 제 나이가 되면은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구나. 그런 시간에서는 너무 아까워. 필요할 때 착착 써야 돼요. 그죠? 설치하는 시간을 쓰면 안 돼.
그죠? 디지털 및 퍼스널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하시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관리, 중간 관리자만 되어도 반드시. 지금은 마구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제 삶의 서비스든 내 개인 PC든 상관없이 이런 컨셉을 퍼스널 디지털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 컨셉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얘기나 첫 번째 이건 뭐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죠? 은행 그래 여러 개 하면 힘들어. 하나는 주거를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한 장소. 두 번째 뭐냐 데이터를 중복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가끔 하다가 막 주거 받고 버전 눌러보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어느인지 모르겠어. 추종하고 수종하고 그죠? 그때는 알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큰 줄을 안 해거든요. 데이터를 복제를 만들면 안 돼요. 보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클라우드 컴퓨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7년부터 그 2007년도에 구글 복스 형편이 없었습니다. 좀 쳐다보면 키워도 죽고요. 빨리 지나보면은 제 치는 속도에 데이터 입력이 자라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 구글이 망할 확률이 아래 한글보다 낮다.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구글을 선택하고 모든 다 버려버리고 모든 데이터는 구글에서 공간에 들어가서 생성하고 접속하고 생성했습니다. 지금은 제 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액세스 가능하고 오늘 자료도 항상 재관리 가능하고 남들은 언제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같이 작업합니다. 다만 이제 구글을 하느냐 그 대체되는 또 싱크풀을 하느냐 또 제가 뭐 두 가지 있어요. 클라우드 수준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일 공유는 저는 공유하죠. 아이클라우드나 엔드라이브나 파일 드랍박스 이런 거는 그것도 혼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미디어 에셋 뭐냐면 웹 앨범, 웹 오피스 이쪽으로 주십니다. 답변 됐습니다. 구글 개인 공짜예요.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박상현 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요새 통합되는 트렌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화돼서 이제 분화되는 트렌드가 있는데 조직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전문화와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냥 어떤 관료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트워크 단위에서 그런 전체적인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싶고요. 인트라넷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 인트라넷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업이 이루어질 때 좀 작은 전문화된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됐어, 예, 결국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대체적인 관료적인 게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합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질문 이해하자면 또 근대하게 S로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관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지 않냐 이 질문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걸 정확히 이해해서 저거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아직 완성된 그때는 아니지만 회사나 태국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예를 들었어요. 자기 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과 있는데 축구 경기는 관중들이 막간 전에는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 명 수비수가 오래 공이 들어가면 누가 백업해 주게 되고 심지어 치고 있는 팀은 막판에 공격과 패딩을 들어가잖아요. 서로 목표를 위해서 알아서 스위칭을 계속 해나가는 조직. 그러니까 누가 계속 중간 관리가 되고 파워가 세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이런 조직은 아까 말한 문제가 계속 생긴 거예요. 구글이 지금 그렇게 비판받고 있더라고요. IPO가 난 다음에 관료가 되면서 그죠? 정치가 생기고 사내 정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여유 있는 프렌드를 다 죽이고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조직수도 그걸 매스 콜라보레이션에서 저는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관료가 되고 중간 그 파워가 생깁니다. 분위가 생기고 정보가 집중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해파는 방법은 이제 그게 그 제가 이제 해본 마인드 리더십인데 굉장히 체험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협업 이 프로젝트를 서로 로우를 바꿔가면서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재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돌아가면 성공의 체험을 쌓아야 하는 그 가능합니다. 그걸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보면 조를 잡으면 반드시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참모가 있고 나머지는 놀아요. 프리라이더죠. 그 다음 이 조장은 상당히 파워를 누리더라고요. 이 물건 속에서.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경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성공의 체험이 어릴 때부터 지극히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인 그 경쟁적인 그거. 제가 진짜 쇼킹한 게 이렇습니다. 디베이트를 해보거든요. 조를 짜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디베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테마에 찬반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디베이트 방식으로 퍼블릭 포럼 방식인데 그 뭐냐면 찬반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디베이트 두 팀 오면 동전 던지기 위해서 찬성될지 반대될지 몰라요. 다 준비하고 서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야만 양쪽 측면을 다 그 이해하셨잖아요. 했는데 한 다섯 쪽까지는 제대로 되는데 나머지 좀 시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수리하고 나서 다시 몇 개월 뒤에 고려 서로 전화해가지고 내보냈대요. 나는 자세만 주고 했으니까 너는 반대만 해라. 동네 어떻게 던지더라도 너는 그거 하겠다 해라. 나도 가겠다 했다. 이제 신뢰 게임이죠. 그래서 재선 기념처럼 뛰겠다 욕설에서 다 바꿔버리니까 하는데 야, 내가 참 너는 진짜 제일 세계 최고다. 장대가리 키우.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자원자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속기가 삭제해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우선 비즈의 어플을 보면서 그냥 드린 질문인데 저기 결국에는 아카이브된 컨텐츠를 어떻게 공유하고 잘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조선 비즈, 조선일보에서 만들어낸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그 질문을 피하면서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여기는 네. 경제하고 올바른 사람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다 빠진 객관적인 기사들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오늘 좀 줄 것 같고, 우선은 제가 큰 축으로 하신 거는 뭐냐면 정치 사회도가 많잖아요. 네. 많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재활용이 많이 왔고, 좀 비즈니스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중앙에 견제하고, 관광 컨텐츠를 보는데, 그 두 개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 아카이빙에서 공유하기 전에, 그런, 정제시키고 필터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지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공유해버리고 좀 다시 이렇게 나눠버리면 오히려 지금 생각하시는 구입부 비니비니나 이런 사회가 심화되고 사회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기존의 전통 미디어는 대부적으로 그런 필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논의에서 협업의 결과물이고 기사 쓰는 하나, 데스크 보는 하나, 교육받은 하나, 편집하는 하나, 그게 이제 우리 패스널 미디어 블로그나 이런 그런 차이예요. 저는 이제 개인이 혼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기본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돼 있고 그 결과물이 이제 얼마나 또 정확하냐, 또 인구치대나 편집이 되는지 아니냐 이런 부분은 그런 제가 저희 향후에 예를 들어 소셜 피드백이나 그 하면은 이 편집글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사 자체를 뜯어볼 수 있는 걸 열어줄 수 있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누구나 에디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그걸 열어가지고 한 것을 제대로 가져오느냐 이런 건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승부대 문화나 컨센서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승부도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하나. 조선일보 기사의 판결 링크를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링크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말을 하면 아까 전에 소유 택이 뭐 3위와 3위 사이의 링크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도 다 오픈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포용력 가지고 어떤 이런 정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건 링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아무 링크는 그 태빙이나 태빙 쪽의 링크를 그런 문화는 그 기사 바깥에서 그 문제거든요. 위키피디아는 본문이죠. 저희가 제대한 정책은 아예 본문을 더 레디카하죠. 링크푸시는 건 본문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키피디아는 다른 그 B구나 다른 쪽하고는 제일 다르죠. 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다 링크잖아요. 위키피디아가 유일하게 독특하게 본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키피디아는 본문 댓글 달기는 없잖아요. 코너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죠? 본문에도 다 쓰고 링크 걸어주면 되죠. 전혀 다른, 근데 불안하게 원하는 위키피디아 문화가 꽃을 못 피우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뭐냐, 아까 말한 협업 마인드와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우리 기초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정결하니까 하이퍼링과 결국 그런 거에 그 애초에 개념에 충실한 것을 하려면 결국 기사끼리 어떤 링크로케가 선택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치기사가 있어서 인볼리스 이사하는 다른 기사하고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면 링크를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뜯어 보니까 링크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하이브링크 같은 경우는 쓰임에 따라 다른데, 일단 본문 안에 그런 링크가 있죠. 본문 안에. 위키피디아 보면 누구 링크 거잖아요. 이런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디폴트로 보는 링크가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분류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컨텐츠 덩어리와 덩어리 링크가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링크에서 이 사이트가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위키피디아로 만든 조선비스 앱의 흥미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뭘 보면은, 여기서 보면 기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분류에 가깝죠. 디렉터. 고정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링크는 참조니까. 인용니까. 이렇게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보라고. 사람 이름이 사람 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링크가 있고. 걸대걸 링크가 있습니다. 걸대걸. 걸대걸 링크는 이겁니다. 스티브 잡스 이름을 썼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름 들어가면 분류형 링크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애플 분류형 애플 회사의 정보가 뭐니까 참조형 링크죠. 근데 이 글 덩어리하고 다른 글 덩어리하고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보면 분류형 미커의 주죠. 여기 말하면은 다른 제가 아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 위키 같은 경우에는 위키라는 결국 사전이니까 예를 들어 뭐 박찬호라는 글을 보면 박찬호에서 직구리고 있으면 직구리랑 바로 직관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어떤 주제로 어떤 키워드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글인데 그거를 링크를 만약에 사용자들만이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 그 전제가 그 사용자가 그 기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냐, 이런 얘기에. 그러기에는 사용자가 그걸 위주로 하기에는 그 전제가 그 이 기사하고 이 기사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될까라는 게. 계속 가능하게 열리면은 친구하신 분들이 이제 물론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 기사를 보면은 자기가 본 기사 가입만 좋잖아요. 이미 본 거. 그러면 봤을 때 내가 본 기사 목록 중에서 기억나면은 그걸 이렇게 링크 걸기 바로 불러가지고 추천하면 되죠. 그게 그 사전만도 직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가 약간 이제 그게 이제 기억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지금 학생 입장에서 뭐냐면 자꾸 사회자가 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나 좋아하는 컨텐츠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이런 수입을 계속 읽는다. 뭐 패스트 컴퍼니를 읽는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저거 정기적으로 입고 된 컨텐츠가 있으면 그 경험을 써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바쁘니까 시험 입고 하고 저거 한번 했다 하니까 계속 입고 체험이 적을 수가 있지만 갈수록 자기 문화에, 정부 문화에 예, 좋아하는 그 컨텐츠나 매체에 있으면 그 경험이 쌓이게 되겠죠. 그 쌓인 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잘 쌓아주고 그걸 직관적으로 잘 해주게 하면 그 체험을 붙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화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식과 기억이 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려면 친구들이나 뭐 우리 가족들이나 상도 경험하고 전혀 달라요. 저는 동기도 생각하고 상대방은 지금도 잘 생각하고 그러면 뭐냐 저런 점은 이렇게 뭐냐 저는 스티브 잡스가 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 다 찾아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 상처받아서 얘기 다 받아쳤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사라졌는데 책을 보장을 주고 그때 물어봤다는 게 내 나쁜 얘기를 깨죠 그러니까 그렇다. 실제로 이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쁘지도 많이 하고 나상 상처로 많이 있는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되고 저런 점을 말하면 그 상반된 사례를 추구하여서 확인하고 표절을 맞춰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후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저런 점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저런 점에 가지고 있는 그 볼륨들이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컬럼에다가 이 시대에 지금 저런 점이 유기쳐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바빴어요. 그리고 근로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문화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모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롤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편들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상관된 얘기를 충분히 쓰고 표절을 맞춰서 당사에 보면은 이렇게 좀 조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정과 보호와 그거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보호밖에 없잖아요. 답변이 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머리까지 말씀